오늘 특별히 두 분이 오셔서 발레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에 광주시립발레단이라고 발레단하고 같이 공연을 합동으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러분에게도 여쭤보고 싶은데, 나는 발레 공연을 이때까지 내가 가본 적이 있다. 손 한번만 살짝 들어봐 있어? 주세요. 나는 두 분, 세 분. 그러면 지금 아내만 손 들고 남편이 손을 안든건 어떤 경우?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시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레는 혼자라는 프랑스 말이 있습니다. 발레는 파킹이란 말도 있고. 발레 파킹. 발레 파킹 발레가. 쓰레기 쓰레기. 우리나라 발레는 파킹. 발레 파킹 여기서 왜 그런 얘기하라고 섭외를 받아가지고. 이런 얘기 많이 하면 돈 조금 2만 원씩 더 준다고. 야 이거 왕씨 잘했어. 좋았어. 좋았어. 지금 10분의 1도 저희가 안 되잖아요. 보통 발레를 보러 간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모르는데 이제 발레를 알고 제 강연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제가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학생들이 막 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저는 옆에서 보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힘든 티 내지 마. 힘든 티 내지 마. 저는 이제 뭘 코멘트 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분이 또 이제 그러는 거예요. 표정 밝게 어깨 펴고 들어가. 그러면서 계속 표정 힘든 티 내지 마라. 어깨 펴면서 퇴장해라. 이 몇 개 안 되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 발레라고 해서 저는 동작을 되게 많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표정을 많이 말씀하시네요. 동작의 완성이 표정이에요. 강사님, 저희가 발레라는 게 엄청 힘들어요. 스포츠도 힘들죠. 몸을 쓰잖아요. 저희도 몸을 써요. 축구도 봐봐요. 계속 뛰어다녀요. 근데 축구 선수들 축구하다가 힘들면 이라고 침을 뱉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가끔 잡힙니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그걸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인간적이라고 좋아하는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힘들다고 우리가 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 막 그렇구나. 크리너가 좀 욕하면 안 어울려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되게 비슷한데요. 이제 무대에 서시는 분들은 그걸 아실 거예요. 자기 몸이 심지어는 뼈가 나갔는데도 모르고 작품을 한 사람도 있어요. 보통 우리의 삶도요. 자기가 정말 치열하게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아픈지 잘 모르더라고요. 제가 저 디스크 수술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라테스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필라테스를 받으면서 이게 막 다, 일반인들이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남자들 특별히 유연성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이 정말 제 귀에 화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안 찢어지고 막 이러니까 강사님 아프면 소리 지르세요. 어우 근데 그 말이 눈물이 확 날려오는 거예요. 필라테스 하다가 울었어요. 최악의 상황. 이거 웬일이야? 최악의 상황이다. 이거 웬일이야? 어떤 남자가 와서 필라테스 하다가 의상도 온전치 않을 텐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나는 갱년기구나. 아니면 이제 또 남자들은 또 이제 우는 거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왜냐면 남자들은 이렇게 막 울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아우 얼마 힘들었어 이러면 좋은데 울어? 그럼 거기다 대고 어 울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아 아니야 씨 울었구만 울었구만. 아이고 나이 먹으니까 눈물만 많고 드라마나 보고 분리수거 하고 와. 최악의 스토리. 최악의 스토리. 분리수거 나. 최악. 남자들이 뭐 막 친한 형 동생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막 죽겠다 아프다 형 죽어 부활해 그리고 부활해 형 뭘 맨날 죽겠다 죽겠다 뭐 그럼 죽든지 살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형. 그러니까 아파도 소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너무 어렵죠. 네, 진짜 어렵죠. 힘든데 어떻게 힘든 티를 안 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생 살면서 점프해야죠. 영업해야죠. 방송해야 돼요. 내일도 또 리부트 녹화거든요. 뒤지겠어요.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두탕, 아 두탕이래. 두탕째예요. 전문용어. 네, 저희 다 네. 두탕째라. 오늘 2회차 하고 내일 일요일 남들 다 쉴 때 하나 더 때려야 돼. 하나 더 때려야 돼. 일, 아, 더 때려, 더 때려, 더 때려. 하나 더 때려야 돼요. 전문용어로 저희가 네. 말씀드리잖아요. 아, 남들 토요일, 일요일 다 쉬는데 토요일, 일요일 일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아버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엄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배우자나 가족들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우리 이렇게 지원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 좋은데?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맨날 일하러 가고 해준 것도 없고 우리랑 놀아주지도 않고. 저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런 말 들으면. 야, 참. 나 두탕 뛰었는데. 그래, 아이, 참. 인생 참 그렇다 정말. 분리수거 하러 가야 되겠다. 분리수거장이 그렇게 해서 아빠들이 다 모여 있군요. 패딩 입고 나와가지고 저. 저 아저씨 진짜 많아, 진짜 많아. 분리수거만 가면 안 들어와. 내 감정도 분리수거 하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발레리나와 발레리노 같다. 자기의 삶에 점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거기에 또 어깨는 피고 들어가야 되고 표정은 환희에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면 좋고 힘든 티는 내지 말고 그 집에 들어가면서 아 엄마 왔다 엄마 두탕 뛰고 왔어 이렇게 해야 줘야지.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것 같아. 엄마가 한 번 말할 때 딱딱 들어. 당신도 알았어? 말하고 싶지 않아. 내일 한탕 또 때려야 돼. 제주살이 5년 했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제주도에서 제일 감동 깊은 게 뭐예요? 제가 바이크를 타는데 규모가 있는 바이크들은 여행자들끼리 서로를 볼 때 손을 흔들어줘요. 해안가에 이제 바이크를 혼자 타요. 그럼 이렇게 타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오잖아요. 근데 저 남자가 저쪽에서 60km로 와요. 제가 여기서 60km로 가요. 근데 이 남자가 되게 자연스럽게 저를 보고 이렇게 손을 탁 드는 거예요. 저도 손을 탁 들고 두 남자가 손을 탁 들면서 60, 60, 120의 순간이 싹 가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쨍 하면서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갱년기네. 갱년기. 갱년기 시간. 눈물이 자주 나셔. 아, 저런 사람들이랑 살면 안 돼요. 너무 상처받아. 네, 너무 놀림 또 온대니까.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강사해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코로나 와서 없어지고 애월에 단호박 팔다가 야 비트를 팔아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하고 아 내 인생은 뭐 이렇게 될 만하면 안 되고 될 만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대단히 좋은 아빠도 아니고 대단히 좋은 남편도 아니고 그 모든 생각이 탁 손을 드는데 너도 그러니? 나도 그렇다. 그게 온몸으로 느껴져가지고 그냥 오토바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호르몬 치료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내가 근데 저도 이번에는 구입 못하게 나 너무 자주 우세요. 너무 자주 조심해. 갱년기셔. 언제까지 이렇게 울 건가. 근데 한편으로는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선생님도 힘들게 열심히 살아서 우리가 여기 길에서 0.2초, 0.5초를 만나네요.
여기까지 힘들게 온 내 삶에 대해서 따뜻한 시선을 어쩌면 받고 싶었나 봐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 우리의 그 지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자기가 어디에서 시간이 빨리 가는지 잘 몰라요.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이 있어요. 맞아. 근데 우리는 자꾸 일을 말입니다. 돈 버는 거랑 연관을 시켰나 봐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얘기하면, 야, 그거 돈이 되냐, 밥이 되냐? 그 모든 걸 다 돈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그 사람 만나려면, 나 지금 일감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하지. 돈 버는 일 해야지.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온 삶이 다 돈 되는 일로 바꿔놓거든요. 특별히 돈을 잘 벌고 일이 많이 들어오고 그럴수록. 그럼 외국에 그 공원 같은 데 가면 개 일곱 마리 끌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내가 산책을 시키는 건지? 개가 나를 산책을 시키는 건지? 내가 돈이랑 같이 산책을 하는 건지? 돈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줄을 끊어야 되겠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관성이 있으니까. 코로나가 와서 그 개줄을 끊어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유를 얻고 빚을 냈네요. 역시 힘들 때 웃는 자가 인류입니다. 인류야. 근데 저는 코로나 전으로는 안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알아요. 제가 뭐 좋아하는지. 나는 뭐 할 때 시간이 빨리 가지? 난 누구를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가지? 난 어느 장소에 가면 시간이 빨리 가지? 그걸 이제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역할론만으로 100% 살지 말고 자기의 시간의 그 지점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는 삶의 발레리나 발레리노로서 다시 또 힘을 내서 점프를 하고 내 인생 여기까지 잘 왔네.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인생의 이 발레리나 발레리노 얘기 들었으면 이제 진짜 발레리나 발레리노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우리 왕지환 씨 같은 경우는 원래 발레리나 출신이시고 끝이다 싶으면 잘해보자. 그리고 우리 남편분 우리 박종석 씨 같은 경우는 워싱턴 발레단 그리고 펜실베니아 발레단 유니버설 발레단을 거쳐서 뭐 현재는 국립 발레단 수석 무용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제 네. 두 분이 어떻게 어디서 만난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선후배신 거 어떻게? 제가 이제 로얄 발레 스쿨 졸업을 하고 한예종 영재로 입학을 하고 국립발레단 단원 생활까지 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배우로 이제 전향을 해서 하고 있는데 우연찮게 이제 발레 그만두지 한 8년 정도 됐을 때 한 2017년이었던 것 같아요. 발레 예능 찍고 김주원 언니랑 이제 같이 언니가 너 솔로 바리에이션 하나만 해주면 안 돼? 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언니 할게요 이랬는데 연습실에서 보재요 언니가 알겠다고 이렇게 갔는데 창문에 어떤 남자가 뒷모습 서 있는데 누구지? 설레서 보자마자? 네. 첫눈에. 건강. It's me. 그 공연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먼저 밥을 먹자. 저는 당연히 이제 이탈리아 음식, 당연히 파스타 먹을 줄 알고, 당연히 피자 먹을 줄 알고. 이제 탁 이제 어디 가는지 탁 봤는데 갑자기 막창집으로 그래요. 아니 누가 봐도 원래 와인 치즈 뭐 거르곤졸라 달팽이 노르간 이런 거 드실 것 같은데. 막창이 있어. 발레는 막창입니다. 그래.
구석기관을 좋아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왜냐면 막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그럼 올해 결혼하신 지 몇 년이 되셨어요? 저희 2년 차. 아, 요즘에 완전히 그 한 칸짜리 오피스텔에서 딱 붙어서 지내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집을, 인테리어를 이번에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아 잠깐 나와 계시는구나. 이제 7평짜리 오피스텔에서 같이 5주를 이제 지내게 됐어요. 근데 되게 걱정했거든요. 싸울까봐. 너무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이렇게 뒤돌아보면 바로 있고. 되게 좋아했어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장난 속꿉장난하는 것 같고. 이게 뭔 말입니까? 뒤돌아보면 바로 있고. 귀신 아닙니까? 귀신? 원래 심령 현상을 겪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불편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실. 아, 그렇죠? 불편한 거 화장실. 그리고 또 신혼 때는 그런 것도 서로 이렇게 TV 켜고 아 지켜주고 네, 싶고 저희는. TV 켜고 싶고 그런데 또 결혼 10년 넘으면 뭐 이렇게 지킬 게 없죠? 지킬 게 없죠? 네. 같이 쓰지. 같이요? 아이고야. 같이 바쁠 때는. 정말 응급실에 바쁠 때는. 어 무섭네요. 이제 매섭게 사시네. 급할 때만. 네. 근데 지금 모습만 봐서는 두 분이 사실 뭐 그냥 저희 자기들 자랑하려고 온 거지 뭐 딱히 고민이 있어서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하는 업이 좀 특이하게 무대에 좀 많이 올라야 되고 항상 성과를 내야 되고 이런 업이다 보니까 이제 부담과 그 모든 것들을 히스테리처럼 공주한테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주 아내 되시는 분한테 그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예요? 바늘이라고 그랬었어요, 제가. 바늘같이 날카로워가지고. 네. 막 애교 부리다가 갑자기 시즌이 되고 몸이 계속 쓰이면 힘들고 지치고 근데 다이어트는 하고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하니까 완전히 머리 끝까지 그냥 뾰족한 박바늘같이. 그 슬럼프가 지금 자주 오세요? 보통 어떠세요? 공연이 잘 되는 때에도 약간의 불안감이 계속 있고요. 공연이 안 될 때는 항상 그게 약간 계속이네요. 안 되면 다운되고 네. 잘 되면 불안하고 또 그 다음 걸 기대할 텐데 안 되는 날이 많더라고요. 강연하고 비슷하네요. 강의가 잘 될 땐 아, 또 겹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딱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웃으시잖아요. 그럼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3회 때 썼던 거네. 아. 근데 이 에피소드가 새로운 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치, 사람이 한 번 사는 500년 살아야 돼요. 맞아. 인생 2회차, 3회차 돼야지.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해가지고 막 감동받고 울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구름 타고 오셔야 제가 아버지 구름 이거 이런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 시간에 비해서 무대가 원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난 되게 한정된 인간인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화려한 무대일수록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기대하게 되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슬럼프가 당연히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외국의 캐나다에서 어떤 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는 1, 2, 3위 네. 3위는 높은 곳에 있을 때. 고소공포증. 난 이게 1인데. 나 너무 네. 무서워. 그러니까 주로 뭐 이런 거예요. 깊은 물 속에 있을 때, 높은 곳에 있을 때. 근데 1위가 뭐냐면 무대 앞에서 말하라고 할 때래요. 아 그래요, 여러분? 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대라는 것 자체가 원래 텐션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또 잘하려고 해요. 그러면 무대의 긴장감과 자기의 긴장감이 곱하게 되거든요. 음악으로 치면 샵이 됩니다. 샵이 됩니다. 음 좀 제대로 잡아주세요. 짧잖아. 우린 광대들이잖아요. 샵이 된다고요. 살짝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긴장하면 없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 내 프라이드. 나 얘네한테 나 보여주겠어.
이게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외국을 가도 그렇고 지방에서 서울로 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음악대학을 서울에서 다닐 때 저만 제주도 출신인 거예요. 저한테 어느 예고 나왔냐? 나 공고 나왔는데 저는 납대마다 왔거든요. 공고 전작가 나왔으니까. 아니 저는 입시를 누구한테 배웠냐면 저보다 두 살 많은 왕광렬이라는 형님한테 배웠어요. 그냥 두 살 많은 형. 경희대학교 3학년. 근데 군대 갔어. 입시 때가 딱 됐는데 이제 20명 모집에 182명이 왔는데 성악한 애들이 다 이렇잖아요. 그치.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3kg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어느 교수님 제자세요? 아, 기선제압. 저는 이제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어, 나 광렬이 형 제자인데. 광렬이 형. 대학교 3학년이고. 그리고 또 자존심이 세니까. 군대도 갔다 오고 지기 싫으니까 왕 교수님 제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제부터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예요. 아 교수 제자들이 있구나. 아 그리고 애들이 다 잘 사네. 다 좋은 차에 부모님들이 보험병에 모가차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회기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점점 뭐가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지.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목소리를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닭광 떨어졌네요. 약간 반 미쳐 계셨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진짜 10분 이해하는 게 저는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하는 선배 몇 명 있었지만 불모지잖아요 한국이. 네. 그 영국의 세상에 로얄 들어간 거 전부 비싸요. 맞아 로얄은 다 로얄 루트 얼마나 로얄 루트가 여기서 아 이해가 로얄 루트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저 진짜 대단한 사람 같아. 정말 정신이 샵이에요 정말. 나는 잘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갔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지방에서 서울을 오거나 한국에서 어디 외국으로 소수 민족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 학력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나 내 경제적인 거, 내 외모에 대한 거 그거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간 거예요. 잘하려고. 지고 싶지 않으니까. 나 입증해 보이려고. 여러분 이런 헝그리 정신은요. 되게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게 해줘요. 힘 빡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사업도 그렇고. 딱 돼. 그래서 이제 음악대학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입시 정도는 되는데 이제 노래가 안 돼. 왜 노래의 주제는 다 뭐예요? 사랑. 사랑이야, 사랑. 그럼 이제 이 노래를 막 To mine is ill, let to mine hurt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쌀이 어때요, 나? 몇 년 산 목이에요? 몇 년 산 목소리예요? 한 35년 산대요. 근데 이렇게 가볍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나 보여줘야 되니까. To mine is ill, let to mine hurt.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 갚어. 저희 교수님이 제 눈을 보더니 노크 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뭘 놔? 보여줘야지. 무대가 시작 딱 됐으니까 이제 나를 쫙 쇼업해야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노크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해. 저 눈은 알아먹을 눈이 아니다. 어, 저 새끼는 알아먹을 놈이 아니다. 위험해. 꼭 알아먹을 놈이 아니면 어떻게 그냥 해야지. 그더니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을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블라인드를 탁 치더니 가을 보여?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유, 여유 있는 사람이 저런 말 하는 거지. 선생님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런 철학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기술 알려주세요. 그것 때문에 서울까지 왔어요. 납대마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겉으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을 보이냐고 가을이 왔잖아. 창옥이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그래? 음악이 보여주는 거니? 음악은 보여지는 거야. 보여주려고 하니까 힘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몸에 공간이 없지. 그러니까 네 고음은
울림이 아니라 함성이고 외침이야. 사람들은 사는 것처럼 노래하고 노래하는 것처럼 사는 거야. 너 사는 거랑 노래하는 거랑 똑같아. 나가. 본인 할 말 다 하셨거든. 안녕히 계십시오. 나오면서 교수를 바꿔야 되겠다. 기술 알려주시는 분으로. 근데 놀라운 얘기죠. 진리의 진리.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여지는 거다. 그러니 힘이 들어갔다면 내려놔. 노크해. 노크해. 너무 걱정하지 마. 가을 왔으니까 가을도 보고 와이프랑 데이터도 하고 공주님이라고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한번 불러. 나가. 다 들었으면 나가. 아니 근데 두 분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우리 보통 대한민국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나 보여주고 싶어. 나 정말 잘하고 싶어.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라는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나무에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 꽃은 폈는데 열매를 못 맺었어. 아, 나 성악은 전공했는데 이걸로 나 화려하게 꽃도 못 피고 열매도 못 맺었어. 아, 그럼 난. 근데 꽃이 피지 않아도 열매가 맺지 않아도 저하고 여러분은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소중한 나무라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이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슬럼프를 잘 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슬럼프는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약간 숙성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발레리노들 보면 힘이나 이 스킬로 봐서는 전보다 훨씬 떨어졌어요. 근데 묘한 느낌이, 야, 저분 되게 좋은 술처럼 익었네. 로얄 투처럼. 역시 로얄이 돼야 돼. 그건 젊은 무용수들의 그 막 연습만 하고 막 또 막 공연만 하고 연습만 하고 공연만 하고 막 그 친구들에게선 느낄 수 없는. 그러면 이제 그때 아, 결혼 잘했더라. 결혼하고 나니까 완전 느낌 좋더라고.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 공주님이 또 바로 또 아시네요. 진짜 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춤이 좀 많이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아. 그럼 이제 어느 시점에 만약에 계획이 있잖아요. 그럼 아이가 생기면 또 다른 세상에 아버지 무용수의 그 느낌은 진짜 총각 무용수하고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면 어떻게 하면 되냐? 힘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옷 따뜻하게 입고 이제 공주님하고 이렇게 행차, 이렇게 경복궁 같은데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될 때 완전 릴렉스 되잖아요. 릴렉스가 돼야 몸에 공간이 생기잖아요. 아, 그러면 이 느낌의 결이 반드시 저는 동작에 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놓고 하시면 가을이 보이실 겁니다. 올해도 저랑 노가리 까실래요? 여보, 너만 하는 건 아니야, 고생. 좋은 노가리가 삶의 깊은 맛을 내는 법이죠. Cause no matter with me?